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영주시 평읍면 오운리에 있는 산골 기농 기촌 주택 부지입니다. 자, 우리 땅은 어디냐면 마을 뒤편에 있고요. 마을 뒤편에 산골로 쭉 올라가야 됩니다. 산길 타고 쭉 올라가서 있는 땅인데요. 마을 뒤편에 보면은 교회가 한 동이 있습니다. 교회 한 동을 지나서 계속 산길 타고 쭉 올라가면은 이 땅이 현재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카카오 지도하고 이것저것 보고 또 다시 로드뷰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영주 시내고요. 그리고 여기가 영주 IC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동시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저 안동시까지는 약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영주 시내까지 약 20분, 영주 IC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접근성 좋습니다. 산골 오지. 자, 2차선 도로변에서 현장으로 가실 때는 이렇게 영주 시내에서 출발하면 이렇게 이제 진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 진입 도로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쭉 돌아와가지고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교회. 교회에서 우회전 해가 틀어가지고 계속 우회전 해가 산길 타고 올라가면 바로 오늘 우리 땅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땅은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필지로, 한 필지,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길이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이렇게. 약 141m 정도 나오고요. 폭은 지금 보면은 대충 지금 66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하우스 재단이라든지 또 작물 심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변에서 한번 재볼까? 여기에서 재보면은 약 86m 정도 나옵니다. 이쪽 저쪽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경계를 한번 쭉 볼까요? 짠! 자, 우리 땅 경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총 지금 보면은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세 다랑이, 네 다랑이, 다섯, 여섯 다랑이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뭐 숙대 공사를 싸서 한 2단, 3단으로 쌓든지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을 안 가봐서 소비자분들이 현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향.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이고요. 이쪽 방향이 정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서향 방향이고요. 이쪽 방향이 정동향입니다. 지금 우리 땅은 나중에 건물을 지으시려면은 이쪽 방향은 지금 보면은 산이 지금 가려 있어서 이 서북 방향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서북 방향 건물을 지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영주시 평읍면 오은리 229번지하고 230번지 두 필지로 오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을 한번 볼까요? 지목은 답입니다. 예전에는 논으로 사용했는 것 같은데 최근까지는 지금 밭작물 재배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면적은 총 5454제곱미터입니다. 두 필지 합쳐서 5454제곱미터인데 1650평 정도 됩니다. 1650평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전용을 받았을 때는 33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인데 도로 상황이 약 3m 도로라서
담바 허가는 안 내줍니다. 그래서 또 분할해서 200평씩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박 허가는 안 납니다. 도로 폭이 좁아서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건물 다 지었을 때는 33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축 사유 제한 구역입니다. 뭐 닭, 오리, 개, 돼지, 젖소. 중요한 거는 마을 뒤편에 누가 축사 들었으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사는 안 된다. 이제 토지 이용객 확인을 항상 제가 설명하면서 보면은 전부 뭐 가축 사육 전부 제한구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축사는 짓기가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뒤편에 누가 그래 축사 세무실을 들었으면 안 좋아하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어서 또 로드뷰를 보면서 또 설명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로드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선 도로가 이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진입하려면 두갈래 길이 있는데요. 2차선 도로에서 다리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선 도로에서 마을을 관통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두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개울이 철철철 흘러내려오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땅 앞으로 일구수 도랑물이 철철철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마을길을 타고 한번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로드뷰가 가는 데까지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쭉 올라오면은 교회가 멋진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교회 딱 나오시면은 담벼락이 보이시잖아요. 여기에서 이쪽 변 도로에서 오면은 자 이쪽 도로에서 오면은 이렇게 좌회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변 도로에서 올 때는 우회전을 해야 된다 가는 거. 여기를 교회를 지나서 쭉 올라가면 산길 타고 쭉 올라가면은 우리 땅까지 도착할 수 있다 가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갔었어야 되는데 요새 뭐 물건이 너무 접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지번을 공개할 테니까 한번 현장 답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을길도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골목으로 들어와서 자 이쪽 편 골목에서 들어올 때는 우회전해서 산길 타고 쭉 올라가야 된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지적 경계를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우리 땅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땅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지, 필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앞으로 아까 전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렇게 도랑물이 쫄쫄쫄 흘러내려오고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땅은 지금 농사용 전기는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지하수는 타야 될 것 같고요. 좌향은 서북향입니다. 또 여섯 땅에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영주, 시내 20분, 영주 IC, 한 20분, 안동 시내 한 30분 정도 소요된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영주시 평읍면, 오은리 산골 이농기촌 주택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세배에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